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돈을 벌다가 태백산 석탄 박물관이 있는 단골 광장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조금 쉬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간간이 휴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생산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는데 도깨비는 그 우유를 찬 우유를 그 먹게 되면은 이렇게 설사를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 우유를 요게 400ml인가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그 우유를 하나를 꼭 이렇게 먹는데 옛날에 요령이 없을 때는 그 차가운 우유를 이렇게 벌커덕벌커덕 먹게 되면은 설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우유는 먹어야 되는데, 배탈이 안 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요런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차 엔진룸에다가 요렇게 좀, 살짝 데워서 먹게 되면은, 절대 설사 같은 거안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겨울철이기는 하지만은, 그 엔진룸을 열면은, 여러분들 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도깨비 차는 요 우유가 하나가 딱 걸릴 수 있게끔, 그 엔진 옆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엔진 옆에 이렇게 요게 탁 들어앉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10분 정도 얹어가지고 한 서너 바퀴 운행을 하고 나면은 아주 마시기 아주 딱 좋을 정도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데워져가지고. 한백산 도깨비가 여러분 아침에 7시 정도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대단히 그 강도 높은 택시 기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내 몸을 챙기지 않으면은 몸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면서 또 나름대로 건강하게 20년, 30년씩 이렇게 택시 기사직을 사고도 잘안 내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비결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리석은 운전자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태백까지 2시간 40분 만에 왔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운전자 택시 기사님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빨리 오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서울에서 태백까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일하는 날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이 양이 여러분 그 상당히 많습니다. 뭐 특정 회사 그 우유 선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 먹고 나면은 그 뱃속이 아주 든든하고 힘이 나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데, 도깨비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태백의 모 운수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한 지도 20년째입니다. 20년째. 옛날에 그 탄광 일을 한 4, 5년 정도 한 후에 나도 이제는 막장에 들어가지 않고 햇빛을 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5년 전인가 탄광일에서 손을 떼고 택시를 시작한 지가 횟수로는 22년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택시 이 기사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실 일이 힘들고, 또 우리 수많은 손님들이 타셨다 내리셨다 이러기 때문에 그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제풀에 그 지쳐서 때려치우거나 또는 사고로 그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의 첫째 조건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저런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가능하면은 반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5,100만 국민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린아이들이나 아주 노약자들 또는 건강이 아주 나쁜 분들 외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가 그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운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변에서 각종 그 자극적인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의 운전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이럴 것이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절제하고 주변에서 자극적인 운전이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냥 선배 운전자로서 나는 운전을 참 잘하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오늘은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저 운전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선임도 핸들을 잡으면은 XX가 나오고, 점잖으신 교회 목사님도 핸들을 잡게 되시면은 주변에서 조금만 이렇게 열받게 하면은 XX가 나오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 운전 따면 잡으면은 우리 그 운전자들 사이 흔히 하는 말로 밤 미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그것이 나한테 손해로 돌아오고 또 좋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다 부드러운 시선과 차분한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극을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못본 척도 한번 해보고 이런 아량도 또 대단히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깨비도 그럭저럭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가 한 30년 이렇게 됐는데 아 처음에는 여러분 도깨비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뭐 이거 저 자극적인 운전을 하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죽기 살기로 밟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그러다가 죽을 고비도 좀 넘기고 이랬는데 다 시잘데기 없는 짓이다. 자 상대방이 운전을 하면서 나를 자극했을 때 결국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전자의 어떤 의도에 그 말려드는 결과도 되고 또 내 제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도 운전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도 없고 뭐 앞으로 10년을 더한들 어떻게 운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이상한 행동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운전 태도로 인해서 정말 곤란한 경우를 겪기도 하는 게 그 운전자이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과 나름의 그 운전 철학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항상 운전자 스스로도 집에서 이렇게 나서면서 오늘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꾹 참고 안전운전을 하리라 이런 다짐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깨비도 요즘에 그 이렇게 진입이라든가 들어오는데 어려워하는 운전자가 있으면은 뒷차들한테 욕을 좀 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차들을 막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 문제는 여러분 도깨비가 이렇게 막아줬으면은 편하게 들어오는 운전자가 앞에 이래서 진입을 할 때 물론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교양이 있는 운전자라면은 비상등이라 한번 넣어주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 대를 들어오게 하면은 그 중에 인사치리를 하는 차들이 불과 몇 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그 진입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양보하는 차가 만약에 있다면은 반드시 고마움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운전자의 바른 도리다 이렇게 한번 도깨비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운전을 50년 한 사람도 순간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대형 사고와 이렇게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도깨비나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항상 자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아량하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태백산 기슭에 그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도깨비 궁시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도깨비 청년 시절에 광산일을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10분짜리 이렇게 엮어서 2개 정도를 엮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누구나 자기가 그 살아왔고 직업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과 죽을 고비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한백산 도깨비도 지하 수백 미터 사경에 내려가서 정말 가쁜 호흡을 무릅쓰고 몇 년만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리라. 아 또는 도해지 쪽에 방 한 칸만 마련할 수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골짜기를 떠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청년기 시절에 열심히 그 일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자 우리의 삶이 어찌 마음대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탄광에서 3년만 열심히 벌어가지고 방 한 칸 장만할 돈만 있으면은 미련 없이 떠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도 캐고 석탄을 캐는 것과 또 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굴진이라고 합니다. 굴진. 굴진도 해보고 채탄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하나 우리의 삶이 어목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그 생활이 이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년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방값 마련해가지고 도해지에 나가서 나도 도시 생활을 하리라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3년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돈이 벌어집니까? 이게 문제는. 그럼 3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나? 또 3년만 더 하리라. 자 이래가지고 3년 하나 보니까 여러분 10년 세월이 갔습니다. 10년 세월이 갔어요. 10년 세월이 가도 떠나리라 나가리라. 아 광산 일이라는 게 너무나 위험하고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지하 수백 메타 심지어는 뭐 지하 1km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던데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는 해발 마이너스 500인가 400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성이 해발 고도가 대략 500 해발 고도가 500 수십 메타쯤 되니까 마이너스 400, 500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땅속으로 1km를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해수면보다도 동해바다 해수면보다도 수백 메달을 더 내려갔기 때문에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우스갯소리로 땅속에 구멍이 나면은 동해바다 물이 우르르 몰려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이러시는데 자 횡설수설 잘하는 도깨비가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한테 안전운전을 나는 절대 하리라 음주운전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과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왕 직장에 들어온 그런 마당이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도 잘 화합하고 또 회사에서도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도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한 가장으로서 원만하게 운전을 하며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자 이렇게 멋지게 살다 보면은 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인생이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 한백산 도깨비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일을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1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일 전에 그 강한 추위가 지나갔는데 항상 건강을 챙기시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맺습니다. 여기는 태백산 단골입니다.